Welcome, Bokkeumbin is the best stock trading technique in Korea. 안녕하세요. 2019년 10월 18일 금요일 불금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불금봉 밴드인데요. 이 밴드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요. 요 불금봉이라고 치시고 실명으로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씩 글을 올리고 있죠.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전날 했던 종가 종목하고 또장 시작하고 나면은 좀 지나고 나면요. 시초가 단타 매매, 또 종가 단타 매매까지 이렇게 3개 정도가 올라오고요. 중간에 한번 장중 단타를 하게 되면 또 홀딩했던 종목들이 있으면은 올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매매 종목은요. 그래핀 관련주로 XINC를 했습니다. 이 그래핀 관련주는요. 국일제지, 또 XINC, 나노메딕스, 이렇게 그 대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국일제지인데요. 오늘 XINC 어제 1류형으로 해가지고 수익 냈고요. 오늘은 살짝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할까요? XINC 차트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0분봉을 잠깐 보시면요. 어제 끝에 사신 분 살짝 그 갭상 띄어가지고 살짝 오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대장인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우리 XINC 같은 경우에는 미치지 못했지만요. 1유형으로 이미 어제 2시 정도에 추천드려가지고 이렇게 계속 한 11% 정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 같이요. 1유형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이 그래핀 관련주 지금 현재 대장 역할하는 그 국일 그래핀이 국내 기업하고 대면적 그래핀 합성 양성화를 위한 설비 제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고요. 테마가 형성됐기 때문에 당연히 또 그래핀 하면은 XINC하고 국일제지하고 같이 따라간다. 거기에 또 하나 덧붙인다 그러면 나노메딕스까지 있습니다. 또 뉴프라이드 이 대마 관련해 가지고 뉴프라이드가 오늘 시초가로 했는데요. 시초가도 지금 뉴프라이드도요. 아침에만 잠깐 뛰었고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그냥 쭉 빠져 있어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1.68% 정도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마 하면은 뉴프라이드하고 오성첨단 소재가 가장 두 종목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 드렸지만은 뉴프라이드하고 XI 오성첨단 소재가 대마 관련 줍니다. 뉴프라이드 계속해 가지고 내년부터 의료용 대마 공급 시간이 단축되는 식약처 계획이 발표됐죠. 그래서 이제 대마초 관련주 처음 듣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주식을 좀 하신 분들은요. 뉴프라이드하고 오성첨단 소재 이렇게 대마 관련주다. 오늘 시초가 단타 매매로 우리가 대응했고요. 식약처에서 이제 의료용 대마 지역별로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있다는 계획 때문에 이렇게 그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실 거는요. 뉴프라이드하고 오성 첨단 소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러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뉴프라이드하고 오성 첨단 소재고요.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미 정부하고 이러한 그 대마 사업 관련해 가지고 합법적인 라이선스를 갖고 있고요. 또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하고 손잡고서 이런 그 연구개발 투자 진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마 관련해 가지고 올라온다. 뉴프라이드하고 오성첨단 소재가 살짝 올라오면요. 대마 관련주가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XINC 뉴프라이드 했습니다. 오늘 샘코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또 대응했죠. 장중 종가 단타 매매 1유형으로 수익이 난 분도 있고 지금 현재 월요일까지 종가 단타 매매 2유형으로 이제 끄고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프라임카 상용화 때문에 이렇게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무인 항공기죠. 드론. 같이 이제 프라임카라는 거는 드론을 사람이 타고 택시같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시내 정부가 이런 상용화 추진 때문에 생코가 국토교통부하고 같이 이동 수단이거든요. 프라임카. 2025년에 실용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잉카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증시가 이렇게 조금 올랐는데요. 영국하고 유럽연합하고 브렉시트 협상 때문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장세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장중에 이렇게 나온 중국 성장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락 마감을 우리 전체 시장도 했고요. 또 블랙시트에 관련해가지고 어제까지는 이렇게 또그 협상 타결이 좀 되는 이런 상황이 보여가지고 올라갔는데, 뭐 이런 아무런 합의 없는 블랙시트, 노딜 블랙시트가 오히려 현실성이 있다, 이런 장중 뉴스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지수 하락으로 이렇게 떨어졌고요. 우리 불금봉 이런 기법 공부하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금봉 비법서, 또 동영상 강의, 1대1 개인 교습, 또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공부하시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아침마다 우리 불금봉 동영상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카톡을 개인 톡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노란 게 제가 보낸 거고요. 이거 받는 거죠. 9시에 우리 장이 시작하는데, 8시 50분에 시초가 뉴 프라이드 말씀드렸습니다. 자, 9시 시작해가지고요, 10분 조금 지나서 이렇게 뉴 프라이드 수익 났다고 답이 왔습니다. 뉴프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료용 대마 관련주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0분 동안에 내려갔다 올라갔다 요 상승폭이 한4% 이상 되거든요. 여기서 지금 수익을 낸 구간입니다. 지금 시초가로. 그리고 업, 다운 형태이기 때문에 혹시 이 추천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매도 못하신 분들도요. 요 상황이 굉장히 좋죠. 쭉 그냥 매집에서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월요일 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뉴프라이드 시초가로 8시 50분에 제가 추천드렸고요. 시초가 대응해 가지고 뉴프라이드 1.48% 익절했습니다. 또 뉴프라이드입니다. 2.3% 익절했어요. 9시 5분에 또 뉴프라이드 이렇게 했고요. 1.5% 했습니다. 다 보시면은 9시 전에, 이렇게 10분 전에, 여기 아래에서 요 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 요 변동, 2% 이내에서 우리는 수익을 내니까, 이게 바로 불금봉, 단타 매매 기법입니다. 또 내려서 볼게요. 2시 3분, 2시 5분쯤에 샘코 종가 매매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플라잉카 관련해가지고 했고요. 요 플라잉카 관련해서 샘코 1.5%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물론 이 생코 조금 두시기 때문에 높은 데서 사신 분들도 있습니다. 약간 추가 매수해 가지고 평단을 좀 낮췄지만 지금 현재는 이렇게 그냥 약간 손해 본 상태에서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생코의 일봉을 보겠습니다. 업, 다운, 업 해가지고 올라간다 나가는 날이고요. 오늘 요 흐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프라잉카 관련해 가지고 올라가니까 이 아직도 매도 혹시 못하신 분은요, 샘코하고 뉴프라이드하고 흐름 괜찮다, 이렇게 보시고요. 두개 종목 충분히 홀딩해서 가져가셔도 월요일 날 수익을 낼수 있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월요일 날 대응할 만한 종목, 오늘 상한가 올라갔던 것들이 왜 올라가고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오늘 무려
9개가 나왔어요.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남영 비비안이 상한가 나왔습니다. 유니클로 광고가 났는데요. 위안부를 피해자 조롱하는 그런 광고가 났어요. 여자 두 분, 연세가 많은 분하고 또 젊은 여자분하고 이렇게 광고에 나왔는데, 이게 그 유니클로가 정신을 좀못 차렸는지 위안부 피해자 조롱하는 이러한 그 뉘앙스로 광고를 하는 바람에 지금 그 네티즌들 분노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매운동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죠. 남영 비비안 속옷 관련 회사인데요. 이렇게 쭉 빠져있다가 오랜만에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가지고 불매운동 수혜주죠. 애국 테마입니다. 남영 비비안이 이렇게 상한가까지 올라왔고요. 10분봉을 보시면요. 1시 뭐한 30분부터 계속해가지고 쭉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습니다. 또그 다음에 신스타임즈를 한번 볼까요? 이게 어제 이어가지고요. 최대주주 변경 소식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갔고요. IMTEC 같은 게 지금 관리 종목인데, 박스넷하고 MOU 체결, 블록체인 기술 MOU 체결 소식 때문에 이렇게 또 올라왔다. 보시면 됩니다. 두산 관련해가지고 두산에서 인적 분할한 첫날인데, 두산 푸어셀 뭐 이런 첫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상한가 때렸습니다. 두산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9개까지 올라온 거예요. 우선주들 좀 있고요. 두산 솔루스도 이렇게 상한가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또 윌비스 관련해 가지고 한번 볼까요? 전해철, 제가 지난 요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죠. 조국 법무장관 사퇴하고 나면 이렇게 후임 법무장관이 있을 것이다. 뭐 계속 제가 그 전해철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 얘기했는데요. 전해철 의원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 이호철, 전해철, 양경철 중에 한 명이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대법대에 나왔기 때문에 고대법대 관련주, 동문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 그러니까 월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전해철 그 의원하고요, 회장하고 고대법대 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무장관 후보에 오르는 바람에 이렇게 오늘 18%까지 뛰어서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라온피플이 있습니다. 라온피플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 상승해가지고 지금 끝났는데요. 라온피플 오늘 신규 상장 첫날입니다. 며칠 있다가 또뭐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또 한번 봅시다. 필록수가 올라왔죠. 필록수 FDA 임상 이상 신청했다는 소식 때문에 필록수가 계속해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필록수죠. 오늘도 거래 대금이 8,400억 터졌습니다. 필록수. 그래서 6%까지 올라 가지고 지금 마감한 상태고요. 국일제지 글래핀 관련주 갑자기 많이 빠졌네요. 오늘 좀 많이 털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핀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올랐다 보시면 됩니다. 또 신성통상이 올랐죠. 아까 남영 비비안하고 관련해 가지고 유니클로 광고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 가지고 조롱 논란 때문에 불매운동주로 해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고려시멘트가 오늘 장중에 많이 보였습니다. 이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저녁에 건설하고 SOC 투자 뭐 이런 데에 좀 투자를 해라. 뭐 이러한 그 발언 때문에 이런 상승이 있는데요. 얼만큼 올라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그 정책 발언을 내놔도 이 테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돼서 테마를 형성해서 가지는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SM, 라이프 디자인, SM 관련주
슈퍼앤 빌보드 201위 소식 때문에 상승했는데요. 지금 연 3일째 쭉 빠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늘 은봉마감했지만은 한 500억 거래했습니다. 오늘 하루.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제이시언 시스템. 지금은 조금 빠져있는 상태인데요. 제이시언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이시언 시스템. 이렇게 상승했다 윗꼬리 달고 나왔던 이유가요. 드론 택배 2025년 상용화 추진 소식 때문에 어제 제가 잠깐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이시언이 드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샘코 같은 경우에 제이시언하고 샘코가 지금 드론하고 관련해서 샘코하고 제이시언이 올라간다. 그래서 오늘 좀 테마를 어느 정도 좀 형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강산업도 오늘 좀 흐름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려시멘트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SOC 테마거든요. 그래서 보강산업 SOC 테마로 오늘 이렇게 올라왔고요. 444억 오늘 거래 터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테마 형성된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의 이런 성장률 하락 때문에 오늘 전체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됐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지난 5일 동안 거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또 10월 21일 날 월요일 날장 마치고 불금봉 단타 공부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주말 보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날 불금봉 단타 방송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